악마의 동전 던지기.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자리 잡은 세티 연구소에 갑자기 이상한 신호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2, 3, 5, 7, 11, 13, 17. 이 수들의 공통점은 뭘까? 바로 소수다. 그렇다면 이는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보낸 신호임이 분명했다. 이것은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의 소설 콘택트의 한 장면이다. 소수란 1과 자신으로밖에는 나눠지지 않는 수다. 영어로는 prime number, 근본적인 수란 뜻이다. 이걸 한자로 옮긴 게 소수이다. 0.1, 0.2 등을 나타내는 작은 수, 그 소수가 아니다. 여기서 소자는 우리가 원소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근본소자다. 이것을 보자. 이렇게 모든 수는 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제 왜 이름이 소수인지 알겠는가? 아직 모르겠다면 이것을 보자. 뭔가 비슷하지 않은가? 그렇다. 모든 물질이 원소로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수를 구성하는 수가 소수이다. 수의 원소? 원소수. 그래서 소수다. 우리는 과학 시간에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된다고 배운다. 마찬가지로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처럼 수를 소수의 곱으로 분해한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한다. 하지만 자연 속의 원소가 100개 남짓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소수는 무한히 많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미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유클리드가 소수의 개수가 무한하다는 걸 증명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뭐가 중요한진 모르겠지만 이 증명은 참 아름답다. 증명은 아름답지만 시간이 없어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게다가 수학자들은 소수가 무한하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곧바로 다른 질문을 떠올렸다. 소수는 어떻게 분포하고 있을까? 뭔가 규칙성이 있는 걸까? 아니면 완전히 불규칙하게 분포하고 있는 걸까? 어떤 수 n까지의 소수의 총 개수를 알 수 있는 식은 존재할까? 이를테면 1억까지 소수의 개수는 총 몇 개나 있을까? 소수의 분포가 완전히 불규칙하다면 일일이 하나하나 셀 수밖에 없는 걸까? 이건 역시 뭐가 중요한진 모르겠지만 수학자들은 이러한 질문들을 몹시 궁금해했다. 이것은 1에서 100까지의 소수를 보여주는 표이다. 1에서 10까지의 소수는 4개, 1에서 100까지의 소수는 25개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우리는 이런 표를 얻을 수 있다. 자, 소수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에서 뭔가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 수가 커지면서 소수가 나타나는 빈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규칙성을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위대한 수학자 오일러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수의 세계에는 인간의 지성이 범접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 이를 실감하려면 소수의 표를 잠시 살펴보기만 하면 된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질서도 규칙도 찾을 수가 없다. 모든 수학자들이 포기하려는 순간 수학의 천재 가우스가 그 돌파구를 연다. 가우스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소수는 동전 던지기와 비슷한 게 아닐까? 동전을 던질 때 우리는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 전혀 불규칙하다. 하지만 동전을 많이 던질수록 앞면이 나올 확률은 반드시 2분의 1에 가까워진다. 소수도 처음에는 그 나타나는 빈도가 불규칙해 보이지만 큰 수로 갈수록 점점 어떤 값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였다. 단, 소수는 동전 던지기와 달리 숫자가 커질수록 나타나는 빈도가 줄어드니까 확률이 2분의 1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그 확률이 작아지는 좀 복잡한 동전 던지기인 셈이다. 가우스는 그 확률이 대략 로그 n분의 1이라고 생각했다. n이 커질수록 로그 n분의 1의 값은 작아진다. 즉, 100이 소수일 확률은 로그 100분의 1, 907이 소수일 확률은 로그 907분의 1, 만이 소수일 확률은 로그 만분의 1. 보다시피 n값이 커질수록 확률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n번째 수까지 소수의 개수는 대략 로그 n분의 n이 된다.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횟수를 생각해보자. 100 곱하기 2분의 1은 50. 이래서 앞면이 50번 정도 나온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숫자 n까지 소수가 나오는 횟수는 대략 n 곱하기 로그 n분의 1이 된다. 그리고 이를 실제 소수의 개수와 비교해보니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이것이 가우스가 15살 때 생각한 소수 정리다. 소수의 개수가 뜬금없이 로그 함수와 관련된다고? 그것도 오일러스 2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와? 소수가 정말로 이렇게 분포하는 걸까? 그렇다면 이건 정말 악마의 장난이다. n의 값이 엄청 커지면 혹시 슬쩍 확률이 바뀌진 않을까? 악마가 동전을 던지고 그 옆에서 씩 웃고 있진 않을까?
영국의 수학자 하디는 어릴 때 교회에서 찬송가 번호를 토인수 분해하면서 놀았다고 한다. 그렇게 소수를 좋아하던 하디도 결국 소수 연구에 지친 나머지 절친 라마누잔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고 한다. 소수는 악마적 속성을 갖고 있다.